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6장을 공부했어요. 이렇게 길게 공부한 예가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약 한 26강을 말씀을 하게 했어요. 성령님께서.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 6장은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 장이 이 요한계시록 6장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6장은 주후 95년에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요한은 이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분이 본 것을 적은 것뿐인데 이분이 어디에서 보았냐면은 4장, 5장을 우리가 기억하시죠? 하늘 보좌로 들려올림을 받아서 그곳에서 이분이 이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이분을 가장 제자 중에 사랑하셨어요. 이 요한은 어떤 분이에요? 이제 육체적으로는 예수님과 이종사촌으로 보고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분으로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이 자기 주변에서 이종사촌으로서 계시지만 저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분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이분의 편지에는 그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딴 복음과 다른 게 그래요. 어떻게 자기 이종사촌이 저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주후 85년에 또 서신을 쓰실 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쓰시면서 그 예수님의 신성을 더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에게 성령님이 가르쳐줬어요. 종말 때가 되면은 다시 말하면 교회 시대에는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반대하는 일들이 소위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올 것을 또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요한 1서 2장 18절 그만큼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 전문가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분이 주후 95년에 보좌 위로 들림을 올림 받았어요. 보좌 위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기 시작하시는데 이제 4장부터 시작을 해서 22장까지 요한계시록이 4장부터 22장은 요한이 보좌에 올라가서 환상으로 그분에게 쫙 보여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분이 앞으로 교회 시대에 어떻게 이 교회 시대의 이 모든 일들을 역사하실 것이고 그리고는 특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올 때는 말세 중에 말세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요한에게 자세히 보여줬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요한이 본 처음으로 본 게 이제 5장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예.
5장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책을 하나 딱 들고 계신 거예요. 책을 들고 계신데 그 책에 안팎에 가득 써 있고 그리고는 일곱 가지 인으로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인이.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엘로힘이, 인은 도장이.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the seal of Elohim, seal of God이 하나님의 도장이 있는, 그 도장에 찍혀 있는 그 책이, 그 삼위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는 책이.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요한이 딱 보고는 그러죠. 이 인을 띌 분이 누군가? 요한이 보니까 이 인을 띌 만한 분이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성령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옆에 있던 24장로 중 한 분이 말하는 거예요. 요한아, 이 인을 띌 분이 저분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분인데 지금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 다음에 24장로에 있는 그 가운데 딱 어린 양이 탁 서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하셨던 어린 양이. 이 어린 양이 탁 서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장로가 그러는 거예요. 저 어린 양이 이 인을 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어린 양은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5장부터 22장까지 나머지를 이제는 예수님이란 이름보다는 어린 양이란 이름으로 계속 등장을 해요. 어린 양으로. 이 어린 양이란 의미는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그분이 지금 이 자리가 어딥니까? 보좌에 와서 앉아 계신 저분이 저분인데 저분이 100% 인간이 되셨다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요한에게 어린 양을 탁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인데 그냥 어린 양이 아니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죄를 뒤집어 쓰신 그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저 어린 양이 이 책에 지금 봉인된 인을 띠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100%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신 분이 구원주가 되신 저분이 교회 시대에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뛰신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걸 이제 뛰시는 예수님이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특히 이 일곱 인을 뛰는 요 예수님의 이 재림 전, 공중 재림 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거기에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섯 가지 인은요. 여섯 가지 인인 뭐냐? 우리가 공부한 것은 예수님의 공중재림이에요. 예수님의 공중재림이라는 말은 우리가 들림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공중재림 전에 이런 사건들, 여섯 가지의 인을 띠는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주 95년에 이걸 보여주셨는데 주 30년에도 이 사건을 그대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게 소위 말하는 우리 감람산 설교예요. 그렇죠? 이 감람산 설교의 내용을 또 다른 모습으로 여섯 가지의 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65년 후에 요한에게 직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여섯 가지의 인을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여섯 가지의 인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하루에 끝날 이야기인데 26주를 걸렸어요. 감사한 것은 제가 감사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선교지로 드나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집중적으로 26주를 여러분들과 같이 이 말씀으로 우리가 집중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감사한 거예요. 네. 예수님의 인을 띠시는 예수님의 장중에서 이 코로나가 지금 일어난다고 믿으세요? 아멘이요.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완전한 인 속에서 왜 몇 번째 인을 띌 때 이런 전염병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네? 우리 첫 번째 봐. 첫 번째는 무슨 말이에요? 흰 말이에요. 흰말 탄 자. 두 번째는 붉은 말을 탄 자. 이건 전쟁이죠. 세 번째는 검은 말을 탄 자. 이것은 기근이에요. 네 번째가 청황색 말이에요. 회색 말이에요. 이때 이제 전염병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순교자들의 울부짖는 소리예요. 그것을 요한이 들었어요. 여섯 번째 인을 띌 때는 큰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진노의 날이 이를 것을 쭉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산고시대인 이 교회시대, 다시 말하면 교회시대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이미 교회시대부터 이어서 오늘날은 교회시대 중에서도 말세, 마지막 교회시대예요. 이때까지 일어날 일들을 쭉 이제 보여주셨는데 이걸 그냥 보여만 준 것이 아니고 특히 말세 가까이 와가지고 소위 신학자라는 분들이 이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하는 과정 속에서 네 가지의 종말론을 가지고서 해석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목회자로서 또 이런 걸 학문으로 이걸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식구들에게 이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신학자들이 해석해왔나를 엄청난 시간을 들여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줬어요. 실은 알 필요도 없는 것들을 다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다. 근데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알아야지만 지금 소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특히 요새 여러분들이 손바닥에 저기 유튜브를 들고 다니죠? 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온갖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었더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네 가지 종말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여러분들은 손바닥에 이 네 가지의 종말론을 나름대로 가르치는 분들이 여기저기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이 아니고 이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는 분들이 혼돈을 주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되겠다. 이걸 좀 정리해 드려야 되겠다. 라고 저는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들을 나름대로 제가 성령님의 지시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황 목사님 설교 너무 길고 어렵고 재미없다라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내용들은 이게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 신학자 아니에요. 제가 그쪽 사람들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제가 그래요.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미국 사람, 카나다 사람, 이 백인들 다 제가 경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이가 된 거예요. 저 젊은 사람 아니잖아요. 온갖 경험을 저는 많이 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까지 다 소화를 못하시지만 나중에 여러분들도 나이가 이제 70대고 80대고 90대일 때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 그냥 기다리세요. 그때까지 주님이 안 오신다면. 네. 그러니까 그냥 그동안에 배운 것, 그냥 어렴풋이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요. 또 주님께서 한꺼번에 다 소화하도록 하질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게 소화했다 그러면은 자칫하면 교만해져요. 그리고 남을 정죄하게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아세요, 그냥.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잘 소화했는데도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끝없이 주세요. 네. 오늘 지금요, 이제 6장을 마치면서요, 이제 7장으로 이제 드디어 들어가는 거예요. 7장으로. 그런데요, 논리적으로 6장 끝나는 것이 뭐였어요? 여섯째 인이죠? 6장이 끝났으면은 7장으로 들어가면서 뭐가 나와야 돼요? 일곱째 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은 순서대로 돼 있거든요. 어느 정도. 가끔 가다가 짬뽀하는 것들이 있고 가끔 가다가 미리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그 나중에 우리 가면서 또 제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거예요. 자, 7장 1절에 보면은 분명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일곱째 인을 여시면서 이렇게 말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7장 1절부터 7장 전체를 보면은 일곱째 인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혼돈스러워져요, 우리가요. 그뿐 아니라 8장에 이제 들어가서 8장 1절에 드디어 일곱째 인을 여시는 장면이 나와요. 8장 1절에. 자, 그렇기 때문에 아하. 여섯째 인에서 일곱째 인 그 사이가 뭐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8장 1절이 뭐라 그랬어요? 일곱째 인을 여는 장면이에요. 나중에 성경을 보세요. 8장 1절에서 일곱째 인을 띄니까 약간 반 시간 동안 조용하더라. 침묵이 있었던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러면서 일곱째 인은 그걸 그 이야기예요. 일곱째 인을 여니 30분 동안 조용하더라. 그게 일곱째 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는 그건 나중에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는 2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일곱 나팔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8장 2절부터 일곱 나팔. 자, 잘 들으세요. 일곱 나팔이라는 것은 일곱 나팔 시대를 이제 전 3년 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팔이 이제 생기면서 그때 보면은 엄청난 일들이 나와요. 8장 보면요. 거기다 간단히 적어보세요. 요한이 딱 보니까 나무가, 전 세계에 나무가 3분질이 없어져 버리고, 첫 번째 나팔을 보니까,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바다 3분지 1이 해를 받아요. 바다.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강물이 3분지 1이 그냥 물이 변해버려요. 지금 요한이 지금 그대로 본 걸 적은 거예요. 네 번째 나팔을 딱 보니까 밤과 낮이 막 섞이면서 암흑이 생기는데
3분지 1의 낮과 3분지 1의 밤이 막 섞여가지고 암흑이 3분지 24시간 중에 3분지 1이 새까매지는 거예요. 암흑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팔은 요한이 딱 보니까 메뚜기 떼들이 와가지고 온 전 세계를 공격하는 거예요. 메뚜기 떼들이. 그리고는 여섯 번째 나팔을 딱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는데 기병대가 약 한 2억 명이라고 그래요. 2억 명. 그 숫자 그대로 기병대가 와서 전쟁들을 하는데 세계 인구가 약 3분지 1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섯 번째 나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일곱 번째 나팔 이야기는 아주 간단해요. 나중에 내가 또 기회 있을 때 이야기하겠지만 이 말은 뭐냐면 나팔 시대는 뭘 의미할까요? 나팔 시대는 환란 시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진짜 환란 시대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나팔 시대는 환란 시대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나팔이란 이 소리가 이것은 우리한테는 별로 기분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환란 시대, 나팔 시대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데, 예.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환란 시대, 나팔 시대가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들림이에요. 이 공중재림과 들림이 있은 후에 이 나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8장부터 8장 2절부터요. 8장 1절부터 쭉 해서 11장까지 이렇게 쫙 나와요. 전체가 나팔 시대.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요, 요 나팔 시대 일어나기 전에 지금 여섯 가지의 인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여섯 가지 인. 그러니까 여섯 가지의 인은 뭘 말할까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 전에 일어나는 징조들이 됐어요? 공중 재림 전에 일어나는 징조들이요. 그런데 이 징조들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지금 그러면서 7장으로 들어가서 7장에 7장 전체가 여기 지금 8장이니 요 사이에 7장 전체와 8장 시작하는 나팔절 시작은 요 전에 7장 들어와서 8장 1절에 일곱 가지 인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일곱 가지 인이요. 그러니까 여섯째 인이 여기 6장 마지막에 여기 7장에 6장과 7장 8 이 중간에 7장이 있는 거예요. 중간에. 그 요 7장은 뭐냐? 요 7장도 공중 재림 전에 일어나는 또 사건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공중 재림 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6장에 여섯 가지의 인들 있죠? 그 사건들 그다음에 플러스 특별한 사건들이 또 있는 거 플러스 7장 전체에 또 무슨 사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 전에 그래서 그것만 따로 뽑아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요한에게. 그래서 오늘은 왜 6장 끝나시면서 8장 1절까지 다시 말하면 6장 끝나면서 나팔 시대 시작 전까지 그 사이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 그래서 이 사이에 일어나는 내용들을 딱 보면요. 자, 준비됐어요? 첫 번째 내용은 지금 7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적혀 있어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이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 요한아,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거기다 써놓으세요. 노트에. 나중에, 성경은 나중에 가서 보시고, 시간 세이브 하려고.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이 종들의 이마, 이마예요.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데, 요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를 하지 말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 하지 말아라 한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요즘 아까 우리 나팔 시대 이야기했죠? 예? 그러니까 나팔 시대가 오지 않는단다 그런 소리. 다시 말하면 뭐가 있어야 돼?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첫째, 뭐에? 나팔절 사건이 오기 전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중재림 오시기 전에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세한 건 나중에 내가 기회 있을 때 설명할 거예요. 오늘은 그냥 이 아웃라인만 먼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구조를 먼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요. 예수님의 공중재림 전, 다시 말하면 이제 환란이 있기 전에 뭐가 일어나야 된다? 우선 여섯 가지의 인사건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예요? 지금 7장 사건인데, 그렇죠? 7장 사건에서 제일 먼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 쉽죠? 예. 자, 그러면 두 번째로요. 제 조건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종들이 누군가? 예. 하나님의 종들이 누군가요? 예. 그러면 그 하나님의 종들을 지금 7장 4절부터 8절까지 쭉 말씀하셨어요. 그 보여주신 거 7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여주신 게 뭐냐면, 유대인 열두 지파의 각 지파에 12,000명씩 합해서 14만 4천 명이 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내가 나중에 또 따로 또 설교해 드리겠지만, 14만 4천을 예전엔 제가 그냥 유대인의 저희 메시아닉 유대인들 그랬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도 이제 볼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또는 그냥 상징적인 숫자로도 볼 수 있어요.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봅시다. 어쨌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면 메시아닉 유대인들 중에서, 다시 말하면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별하신 특별히 하나님의 인을 받는, 요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인이라 그랬어요. 예, 요한에게 the seal of God, seal이란 건 우리가 거기다 좀 여러분 노트에 적으세요. 여기서 황 목사님 도장이다 그러면 내 이름이 거기 적혀 있죠. 씰이라는 것은
인이라는 것은 이름의 이름. 예. 근데 그 이름은 고유한 이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딱 박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뭐예요? 가시아 영어로요. 그것을 히브리 말로 엘로힘. 그렇죠? 엘로힘이 가시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엘로힘이란 말은 뭐예요? 삼위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 이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도장에, 삼위 하나님의 도장이 이마에 딱 박힌다는 거예요. 그 이마라는 것은 이제 기회 있을 때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건 우리의 하트에, 우리 하트, 우리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에, 마음에 딱 박히는 거예요. 뭐가 박혀요? 삼위 일체가 딱 박히는 거예요. 그 바뀐데 이마에 나타나는 거는 이마는 겉으로 나타나는 표시예요. 항상 자기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그 도장이 꽉 박힌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학설이 딱 박히고는 기독교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구나. 그래가 그것이 이마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것을 외치는 자들이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보이는 거예요. 예. 삼위 하나님을 외친 유대인 중에서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삼위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 삼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메시아닉 주들인 거예요. 이 인이 박힐 때까지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14만 4천의 유대인들이 요 삼위 하나님의 요 학설을 인정하고는 외치는 자들이 나올 텐데 이마에라는 건 그때까지는 요 나팔 환란 시대는 아니란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것이 맺혀지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 말은 우리가 이제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제가 자세히 할 거예요. 자, 그게 7장 이야기예요. 7장. 그런데 성서에 보면은 지금 요 14만 4천이란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게 있어요. 곧 나오기 전에 제가 또 나타나야 되는 일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냐면 계시록 13장이에요. 계시록 13장 전체예요. 1절에서부터 18절이에요. 여기 뭐냐면 두 짐승이에요. 두 짐승이 뭐였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적그리스도.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은 뭐예요? 종교적 적그리스도. 첫 번째 짐승은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 두 번째 짐승은 우리 로마 교황과 예수회와 뭐예요? WCC. 이것이 이미 나왔지만 지금 이것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열매를 맺을 때가 있어요. 완전히 그냥 진짜 이제는 힘들게 악하게 할 때가 오는 게 악이 성할 때. 이것이 돼서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거의 끝났다 라고 할 때 이제 요 나팔을 불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다시 반복해요. 처음에 이 나팔 시대가 시작하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으려면 그 전에 있어야 할 일들 여섯 가지 인들 됐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이 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종들을 첫 번째 어떤 분들이라고 그랬어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라는 그 숫자가 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 두 짐승 세력들이 활개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활개 치고 있잖아요. 그것이 더 악해져야 되는 거예요.
미국 선거나 뭐 우리나라 선거나 또 뭐 세상 돌아가는 게 다 이 캐다고리 안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심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두 짐승이.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게 뭐냐면 계시록 14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이 요한이 딱 그 환상을 봤는데 시온산에 14만 4천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시온산에. 자, 그러면은요. 어떻게 시온산일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공중 재림 하실 때 그냥 말 타고 그냥 홀로 또는 천사들 데리고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고 자기 보좌까지 다 같이 내려와요. 예수님의 보좌까지. 공중에 이제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거기에 성전. 성전이라는 것은 홀리 플레이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보좌도 같이 내려오고 그리고 24장로들도 다 같이 내려오고 거기 네 짐승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 네 짐승을 뭐로 봤죠? 스랍 천사들이라고 우리 봤죠? 우리 다 공부했죠? 이 그룹들이 다 내려오는 거예요. 이 지금 공중에 예. 그 보좌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 생각나지요? 양과 염소 비유를 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 예수님이 공중에서 내려오실 텐데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때 그것은 저 많은 신학자들은 그것이 저 저쪽 위에 보좌라고 해석하거든. 그래서 이제 계시록 꼭 그 양과 염소를 그냥 마지막 때 심판 장면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계시록에 나오는 그 일곱 가지 비유는 심판 장면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들림받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공중에서 내려오실 때 그냥 몸만 내려오시는 게 아니고 보좌와 주변에 받은 그 위에 있던 4장에서 본, 5장에서 본 그 보좌의 모습이 그대로 쫙 내려오는 거예요. 이 공중에 내려오셔가지고 이분이 뭐 하루 이틀 계시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거기 한참 계세요. 그 계신 때가 언제냐면 계시록에 지금 보면은 이 내려오셔가지고 이때부터 쭉 공중에 계셔요. 그러니까 이분이 공중에 계시고 우리 돌림받은 사람들 또 위에서 내려온 분들과 함께 이 환난 때 쭉 계시면서 이 위에서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돌림받아서 올라가면 환난 시대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익사이팅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제가 반복해요. 요 공중 재림 전에 나팔 시대 전에 일어나는 일들 여섯 가지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종들이 뭘 받아요? 요 인을 받는 장면이. 그 다음에 13장에서 두 짐승이 열심히 활동하는 장면이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3장에서. 그리고 14장에서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데 14장의 1절에서부터 5절까지가 뭐냐면 또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그건 시온산이라는 게 뭐냐면 이 공중 재림된 그 장소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한 것이 시온산 따로 예루살렘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예. 왜냐하면 시온산에는 항상 성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위에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공중에 지금 있는 성전. 예. 그래서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 7장에서 나오는 유대인 14만 4천이 아니고 요 14만 4천은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 14만 4천은 이방인 들림받은 사람들, 요 공중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또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저 위에서 같이 내려온 분들 있어요. 이분들. 그러니까 이 14만 4천도 그냥 문자적으로 14만 4천보다는 많은 숫자들을 그냥 상징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방인들, 이 예수님과 공중에 이렇게 계신 것을 본 거예요. 14장에서. 이런 일들이 다 있은 후에 이제 나팔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팔 시대가. 이제 보면은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이 나팔 시대를 통과하는 걸로 성서에 그게 써 있어요. 나중에 이제 내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공중재림 여기에 함께 참석을 안 하세요. 나중에 이제 참석해요. 나중에 참석하는데 이분들은 이 나팔 시대, 대접 시대를 통과하면서 유대인들을 복음화하는 일에, 그리고 많이 순교자로서의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자, 그런데 이제 14장에서 그 이방인 들림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14만 4천, 제가 물리적인 14만 4천이라고는 안 본다고 지금 이야기했죠. 자, 오늘은 제가 계략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요 14만 4천이 어떤 자들입니까? 라고 요한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14만 4천, 지금 올라가 있는 저 14만 4천, 그러니까 이방인 14만 4천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거기 14장 4절에서 5절에 요 사람들의 그 영성을 설명했어요. 요 지금 이방인 14만 4천, 이방인 들림받은 예수님의 신부감 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크리스천들이죠. 요 사람들, 예수님의 신부감 되는 사람들은 특별한 분들이죠. 나중에 천년왕국 때 왕노릇하고 또 저 세상에 가서도 왕노릇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가 제가 수천 번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분들의 영성이 뭐냐, 이것을 기가 막히게 14장 4절과 5절에 요한에게 설명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저나 여러분들이 요 카테고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보여줬거든요. 요한에게. 요런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 준비됐어요? 그러면 14장 우리가 4절, 5절을 딱 보시면 한번 성서 여세요. 이제는 여셔야 돼. 제가 시간이 좀 가지만 14장 4절에서 5절에 이제 4절에 보면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다. 첫 번째,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여자들이 누구냐면요,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겠지만 17장, 18장에 보면 여기 뭐냐면 두 번째 짐승이에요. 바티칸, WCC, 제수잇 그룹들을 음녀라 그랬어요. 음녀. 예. 그러니까 음녀의 가르침이 뭐예요? 음녀의 가르침이 종교 다원주의. 그렇기 때문에 요 사람들은 요 종교 다원주의로 물들지 않은 자들이 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멘이요? 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냐면 요 사람들은 거기다 써놨어요. 성경에 보면 동정녀들이며 그랬어요. 동정녀들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아주 수처녀들이라는 거예요. 네, 뭐예요? 요 사람들은 남자 한 분만 좋아하는 또 이 남자 저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는 예수님만 남편으로 생각하고 정절을 지키는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와 기독론과 구원론 다 이게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삼위 하나님과 또 기독론은 그 예수님과 구원론은 어린 양의 요 부분 여기에만 집중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외쳤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믿고 있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외쳤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감람산설교에서 그것만 믿고 있지 말고 이것을 나가서 외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외치는 이야기 우리 지난번에 했죠. 여러분들도 이거 끼고만 있으면 내 머릿속에만 그냥 이해만 하고요. 아 정보가 참 황 목사님 정보 제공해 줘서 고마워요. 이 정도로만 있으면 들림 못 받아요. 외치셔야 돼요. 외치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손가락으로도 외치시고 하여튼 외치셔야 돼. 100번 들어야 소용없어요. 외치도록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드리는 거죠. 인포메이션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뭐 써 있냐면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니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면서 순종하는 그냥 절절절절절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이 예, 이것저것 토시 안 달고 토시 안 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다섯 번째로 거기다 뭐라고 하냐면 요 사람들은 어린이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어린 양은 100% 인간이 되셔서 죽으신 구원주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어린 양은요. 예.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과 100% 인간이 되신 그 어린 양 예수님에 의해서 신부들이 되는 첫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받은 자들이다 이런 말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구속이라는 것은요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보면 영어로는 어떤 성경은 purchased 하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은 redeemed 대속받았다. 다시 말하면요 신부가 되는데 특별히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정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구속이라는 건 그냥 막연한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신부감으로 예수님이 사신 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은혜로 예. 신부감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입에서는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는 그때 영적인 의미에서 교활하다는 말은 뭐예요? 교활하다?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거짓말 안 하는 그런 의미예요. 예. 근데 속이면서 거짓말 안 하는. 따지면 진짜 말하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변질시키지 않고 말하는 것을 진짜 말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 그리스도들을 많이 풀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 시대 아니에요, 지금요? 이 적 그리스도 시대, 적
하나님 시대가 아니에요.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스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를 말한다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을 말할 때 진짜 말한다 그러는 거예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요 영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이 말해요. 나중에 계시록 21장 8절도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구원 받느냐? 예? 거짓말하지 않는 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거짓말 이야기 아니에요. 어떤 자들이 진짜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려면 뭐가 따라와야 돼요? 진짜 삼위일체가 따라와야 되는 건 붙어서 다니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와 진짜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이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면 그분의 100% 신성과 100% 인성을 말해줘야 돼요. 그 어린 양은 100% 인성이에요. 네. 그냥 그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보지 못하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진짜만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아미 식구들이요. 진짜만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진짜를 이야기하려고 제가 단에 서서 매주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기독론 강해져라. 기독론 강해져라. 왜요? 들림받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이 사람들은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요 사람들은 기독론과 삼위일체론에 강하다 보면 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팔복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팔복의 사람들. 네. 흠이 없는 사람들. 인격적으로 봐도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 요 사람들. 네. 자. 요런 사람들의 모습을 딱 요한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나를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원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기독론에 강해야 되고, 또 이것을 외쳐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요, 우리 질문이 있어요. 이 엄청난 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이 사건들을 왜 요한에게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셨나요? 그게 우리 질문이에요. 제가 이 설교 이렇게 준비하면서 성령님이 나에게 질문을 던지도록 인도하시는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던지라는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이 지금 이분이 요한이 어디에 올라가서 지금 이 환상을 봤어요? 3층천 보좌에 올라가서 이 환상을 본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 알다시피 요한은 다른 어떤 하나님의 종들보다도 이 예수님의 이 재림과 관계되는 이러한 부분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넓게 이 사건을,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을 본 사람이. 그래서 이분을 보좌에 데리고 올라가서 보좌에 올라가서 이것을 직접 쫙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구약에 있었나요? 구약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좌에 올라가서. 근데 이분들은 한 부분만 잠깐씩 보여줬어요. 예컨대 이사야 같은 사람이. 이사야서 6장 잠깐 올라가서 좀 보여준 거예요. 또 이분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잠깐 보고 7년 환란에 대해서도 잠깐씩 보여줬어요. 이사야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치고는 제가 볼 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사야가. 가장 이사야가 구약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같아요. 예레미야도 이 경험을 했는데 예레미야도 이사야에 못지않게 자세히 봤어요.
스가랴도 보면은 일부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 지금 요한이 본 이거와 걸맞게 본 유명 인사들 있다면 저는 이 한 세 분을 제가 이렇게 거둘 수 있어요. 또 한 분은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다니엘이에요. 예. 다니엘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네 분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짚어볼 수가 있어요. 누구누구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스가랴, 다니엘이. 예.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요한만큼은 아니에요. 요한만큼. 신약에서 와서도 열두 제자들 계셨지만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변화산 사건을 해서 잠깐 올라갔던 분들 세 분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정도 보여줬었지만 나중에 요한에게는 더 이렇게 자세히 보여준 거예요. 베드로도 요한 따라가기 힘들어요. 바울도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에 잠깐 3층천 올라갔다 내려오셨죠? 바울도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하셨지만 요한처럼 이렇게 광범위하게 구체적으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은 이 사건을 4장부터 저 하늘에 올라가서 보좌에 올라가서부터 22장까지 쫙 이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이 본 이 모든 내용들은 요한을 항상 생각하면서 자 이분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왜 이렇게 딴 유명 인사들보다도 더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받은 거다라고밖에 이야기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분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특히 이 종말 때 일어나는 일들, 특히 이분은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이 엄청나게 강했던 분이 누구보다도 특히 예수님과 이종 사촌간인데 어떻게 자기의 이종 사촌을 이렇게 하나님으로 볼까? 이건 기가 막힌 이야기인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받았지만 요한도 젊었을 때는 이런 보여주지를 않았어요. 잠깐 젊었을 때는 변화산 사건 정도로 보여주셨지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주후 85년에 요한 1서, 2서, 3서를 쓰실 때 약간 보여주셨지만 요한 복음을 하실 때는 이런 걸 자세히 안 보여줬어요. 요한 복음은 우리 언제 썼다고 우리 공부했어요? 주후 67년에서 한 70년 그 사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때는 이런 것 요한에게 보여주질 않았어요. 다시 말해요. 요한 복음을 쓸 때도 안 보여주셨고 요한 1서, 2서, 3서를 쓰실 때도 구체적으로는 보여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적그리스도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아주 심도 있게 가르쳐줬어요. 그리고는 10년 후에 95년에 이제 요한 계시록을 쓰면서 95년이에요. 이분이 이것을 그때 이분을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저쪽으로 들려 올려가지고 그냥 환상으로 쫙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성숙돼 있었을 때 요한이 이걸 보여주시면서 그 어려운 그 여러 가지 본 것을 이렇게 보이더라 이렇게 보이더라 이분도 상당히 힘들었겠죠. 상상하기 힘든 이야기들을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이더라 이렇게 쫙 써놨어요. 쓰면서 이분이
이걸 다 쓰신 후에 그 다음 해 96년에 이제 순교당하셨어요. 이제 할 일 다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왜 이렇게 요한을 초창기부터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고 점진적으로 가면서 가면서 보여줬을까? 이분이 이미 은혜는 받았지만 그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담을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릇이 조그맣어요. 그러다 어느 정도 이제 커졌어요. 커지니까 이제 순교 1년 전에 계시록에 이 엄청난 이야기를 쫙 이분에게 주신 거예요. 왜? 그릇이 준비됐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깨달으면서 저나 여러분들도 이 계시록에 지금 이 말씀, 특히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모든 이 사건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공부를 해왔어요. 이 말은 아하, 주님이 그릇을 준비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를 하도록 하시는구나. 우리가 지금 이 그릇이 준비됐구나. 그런데 그릇이 이것을 담도록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이 깨끗하다는 말은 순수해야 되는 그릇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마음이 순수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음이 순수해야지만, 다시 말하면 마음이 깨끗해야지만, 쓴 뿌리가 어느 정도 제거되어야지만,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이 하나님의 이 신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이 신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에게 질문할 거예요. 황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우리 쓴뿌리가 많은데.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그랬어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자신이 쓴뿌리가 많은 존재라는 것을 항상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 이런 걸 공부하면서 교만해져가지고 자기의 이 쓴뿌리를 보지를 못하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쓴뿌리가 제거되어야지만 내 모습이 변화가는 거예요. 모습이, 벌써 모습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쓴뿌리가 제거 안 되면은 알면 알수록 얼굴이 더 완악하게 보여요. 교만하게 보이고 남을 정죄하는 입과 눈이 있는 거예요. 항상 보면 비평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두 번째로 애통한 마음 가지게 돼 있죠. 이걸 가지고 이거 지금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고 평생 일이에요. 죽을 때까지 항상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마음 가지고 있지?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자꾸 이렇게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온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도 또 말씀에 더 배고파하고 성령님의 그 성령의 생수에 목말라하고 이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릇 준비하는 사람,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의 예수님의 가르침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주변을 보면서 모든 사람을 다 자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제는 남을 정죄하지 않고 지금 돌아가는 모든 이게 웹에서 들으면 잡음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다 자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자비의 눈을 보다 보면 내 마음이
그 다음에 순수해지는 거예요. 순수해지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큰 그림을,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는 사람은 주님께서 항상 그래요. 너희들 이거 봤지? 이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화평이란 말은 수직적 화평과 수평적 화평이에요. 우리 알지요? 수직적 화평은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수평적 화평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다 서로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인정해주고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들은 내 이름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 된다는 이 사건을 가르치는 일을 할 터인데, 이것을 외치는 일을 할 터인데, 이런 자들에게 핍박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시 말해 적 그리스도의 영향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싫어하게 돼 있고 미워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경험하죠? 이거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너희들 이걸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절대로 인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웹에 올려놓으면 하루아침에 뭐 몇천 명, 몇만 명 막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요 들림받는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 들림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들림받는 사람들은 지금 이 세대에 이 귀가, 영의 귀가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영의 귀가.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지금요, 하나님의 음성이로 하면서도 지금 요 들림받는 사람의 삶에 내가 초점을 맞춰서 살기가 힘든 세대예요. 거룩한 소음들이 너무나 많은 세대예요. 이 거룩한 소음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돼가지고 내가 이 주님의 재림을 외치는 자로서의 일을 못하게끔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소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왜? 초점이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모든 내용들도 봐도 그렇고, 뭐 부흥회다, 무슨 설교나 보면은 다 세상에 여기에 지금 우리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배우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지고 이런 거나 이야기해도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맡은 신학교가 거의 없어요. 전 세계에 설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에 맞추는 설교 많지 않아요. 그런 거 하면 이단이라고 떠드는 놈들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잡음이 지금 가득 차 있는데, 고작해야 우리가 남북통일이나 해서 복음통일하자 그러면 성서적 같지만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는 안 하는 거예요. 애국하자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토시를 딱 붙여야 돼. 뭐예요? 이 민족이 예수님의 재림에 쓰임받는 민족으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통일하자, 이렇게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재림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대에 이 큰남산 설교에 집중을 할 때 이 소음을 내가 소음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소음도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소음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는 그러한 지혜자들이 되라고. 오늘 지금 이 시나리오를 지금 잠깐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부터 더 이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 드릴 거예요. 오늘 아웃라인 정리됐어요? 주님께 영광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더욱더 멀티플라이 되게 더욱더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길어지도록 한 분 한 분에게 직접 손을 얹히시고 예수님 안수해 주셔서 지식이 증가되게 하시고 명철이 증가되게 하시고 지혜가 증가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 복을 받는 은혜와 이 우선순위를 바꾸는 이 은혜와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르쳐 주신가 깨닫게 하신가 더 순종케 하시는 이 역사하심이 우선순위를 바꿔서 순종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을 우리를 지배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